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3년 만에 국감을 받게 됐는데 엑스포 유치 불발건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수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산시는 3년 만에 국감을 받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인데다 쟁점들이 많아 역대급의 국감이 예상되는데 특히 부산시 국감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국토위 국감은 가덕 신공항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 민주당은 29년 조기 개항이 지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며 고삐를 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5조 6천억 중에서 29년 개항, 30년 완공하려면 내년부터는 매년 평균 2조에서 3조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가 들어가는 첫 해에 그 절반도 못 미치는 9,600억 정도로. 행안위가 다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는 22일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치에 소요된 비용 문제 등 주로 회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을 빙자해서 정상 외교, 총리 외교를 마구 수행했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 578억 원이나 되는 엑스포 불발건과 관련해 벌써부터 야당은 공격 근거를 찾기 위해 반면에 여당은 방어 논리를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지만 엑스포 유치 불발 문제가 다뤄질 부산시 국감은 일찌감치 올 국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